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올려주시면 좋겠다 질문을 좀 받아보았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한번 보고 할 수 있는 한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시국에 새롭게 생긴 취미가 있다면 뭘까요? 봤던 영화 다시 보기? 좀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 최근에 다시 봤던 거는 굿일헌팅을 다시 봤는데 마치 그 어린 왕자를 몇 살 때 읽었을 때 그 느낌이 되게 다른 것처럼 마치 여러분들도 그 방탄소년단이나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춤선 보면서 저거 봐! 저 팔 저렇게 뻗는 거 봐! 막 이렇게 감탄하시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원래 그 볼링이나 이런 거 치는 거 좋아하는데 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 요즘 근황 알려주세요. 아, 요즘 근황은 주면서 이제 그만 먹어라. 저희 어머니한테서도 들릴 정도면은 이제 아 이거는 정신 차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운동을 이제 꾸준히 이제 하고 있고요. 사실 근황은 똑같아요. 항상 작업실에 박혀서 곡 쓰고 틈날 때 운동하고 네, 술을 좀 줄였다라는 거. 요즘 관심 있는 것. 요즘 관심 있는 것. 차 바꿀 때가 돼가지고 이제 한 10년 탔거든요. 유튜버에 엄청난 그 운동 채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는 재미?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운동하면 어깨 조진다 어떻게 하면 조지게 되는 거지? 하고 팬사인회나 콘서트 중에 개최라고 하니까 너무 거대하네요. 네. 사실 콘서트는 너무 좋죠. 너무 하고 싶고 음악을 만드는 것도 재밌지만 가수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사실 콘서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된 계기. 아, 유튜브 채널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저의 좀 다른 면을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궁극적인 거는 저의 음악들을 조금 더 자유스럽게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면 좋겠다 라는 것 때문에. 14년 동안 가수 생활하며 가장 뿌듯했던 적이 언제였나요? 사옥 봤을 때? 잘 버텼다. 5. 라이브로 라디오 진행 어때요? 아 좋습니다.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라디오 진행자이기 때문에. 방시혁 의장님과 같이 영상 찍으실 계획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 이거는 저는 너무 찍고 싶죠. 예전에 방시혁 의장님께서 혹시 네가 한 달만 나랑 같이 살면서 빼게 해줄 수 있느냐. 지금은 해드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근데 또 지금은 의장님이 너무 바쁘시죠. 네. 의장님 다이어트 프로젝트 마음 있으시면 항상 현이콤보TV에 의뢰를 해주시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뛰겠다는 것도 한번 찍어보고 싶긴 해요. 작업실 소개 및 작업 스타일. 작업실 소개는 저번에 살짝 보여드렸는데 작업 스타일 말씀드리면은 뭐 피아노나 기타로 멜로디를 먼저 쓰는 스타일이고요. 이제 편곡을 하고 나중에 가사를 입히는. 가장 좋은 거는 가사가 생각났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아요. 그때가 좀 더 빠르기도 하고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곡 작업 스타일이 궁금해요. 생각보다 되게 작업하는 것에 대한 질문들이 많네요. 곡 하나 완성하기까지 기간이나 녹음실에서 녹음한 모습도 궁금해요. 목 관리 방법도 궁금하고 목 푸는 것도 궁금하고요. 하여간 다 궁금해요. 곡 하나 완성하기까지 기간은 천차만별이에요. 제일 빨리 썼던 곡은 하루 만에 편곡까지 다 했던. 이제 자다가 기타 다다당 이제 가사까지 이렇게 수르륵 나왔어요. 목 푸는 방법은 저는 저음 한두 번 해보고 성대 붙는다 싶으면 그냥 이런 거를 좀 많이 해요. 이렇게 그 성대가 이렇게 성부가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면은 목이 좀 금방 풀리는 것 같고 진짜 급하다 싶을 때는 최대한 빨리 들여마셔서 천천히 내뱉는 작업을 한 10번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폐가 뭔가 워밍업이 될까? 그렇게 돼서 호흡을 빨리 들여마셨을 때 더 많은 양을 들여마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디테일 같나? 이연만의 스타일로 듣는 커버곡. 저는 근데 사실 제가 제 자신을 생각했을 때 막 이연이 부르니까 바뀐다라는 거는 좀 자신이 없어서. 근데 대신 또 장점은
다 고만고만하게 잘 좋게 들립니다. 커버곡들을 생각하는 건 있는데 편곡이 된 건 한 두 곡 정도 있고요. 빅히트 뮤직 레이블 곡들을 많이 하고 하이브 뮤지션들도 네, 커버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 그쵸. 같은 회사, 저스틴 비버 걸. 아, 같은 회사였지, 맞다. 네. 요새 배우고 있는 것과 배우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일단 영어를 배워야겠고요. 왜냐면 비버랑 또 얘기해야 되니까, 아리아나랑 또 얘기해야 되니까. 네, 영어. 그때 또 원하는 소통을 위해서. 네. 그리고 필라테스 배우고 싶어요. 웨이트만 근력 운동을 하다 보니까 진짜 건강을 위한 운동을 좀 하고 싶어서. 노래 추천. 요즘 비버 복숭아 좋더라고요. 에이트 온무 솔로곡 포함 큐티 현이의 최애곡. 아무래도 제가 썼던 곡이니까 다음이 있을까라는 노래를 가장 애착이 가고요. 에이트 노래 중에서 불쌍한 해바라기라는 곡이 있는데 그 노래 좋아하고 솔로곡 중에서는 악담 온무 노래 중에서는 울지 말자라는 노래 있어요. 그 노래랑 아 딜레마도 좋죠. 아 딜레마 RM이 갔었구나. 이현이 추천하는 봄에 듣기 좋은 발라드 다음이 있을까? 봄에 날씨 좋을 때 이렇게 딱 철학곡 듣잖아요. 그러면 더 철학해져서 진짜 기분 좋아요. 귀여운 후배님들 노래 중에 오빠가 한번 불러보고 싶다 뺏어오고 싶다 하는 곡이 있나요? 많죠.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노래 중에서는 블루오렌지 자주 들어요. 진짜로 자주 들어요. 뭐 방탄 노래 중에서는 봄날 한번 끝까지 커버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작과씨 빅히트 대표 아이돌 큐티현이 댄스곡 발매 생각 없으신가요? 있으신가요도 아니고 없으신가요? 제가 예전에 그 뺏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시혁이 형이 진짜로 거짓말 않고 너도 한번 춤춰봐라 하고 네, 써주신 곡인데 그거 원래 후속곡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활동을 하지 못했죠. 네. 그리고 발매 생각은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없습니다. 댄스 생각은 없습니다. 현이님의 댄스를 보고 싶네요. 가능하실까요? 저는 댄스를 쓴 2년 반을 받은 사람입니다. 각이 확실하게 살아있다고 봐야죠. 기본 바운스가 거의 방탄소년단 정도라고 보시면은 똑같아요. 네, 디테일이 조금 다를 뿐이지 진짜 보면 깜짝 놀라실 텐데.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지금 좀 그렇고요. 제가 한번 커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커버하죠. 참 깜짝 놀라려고 의장님께서 말리지만 않으시다면 저 한번 네, 좀 댄스 무슨 곡이요? 네? 무슨 곡이요? 뭐 다 돼요. 뭐 한번 추천받죠 뭐. 이것도 한번 추천받아 봅시다. 네, 제가 살 3kg만 더 빼고 네, 날렵해진 다음에 네. 댄스 영상 한번 가겠습니다. 공연 네. 네. 추겠습니다. 갑자기 힘이 쪽 빠지지? 아니 거의 엄청 암튼 네 뭐 할 수 있죠. 네. 진짜 오케이. 노래방에서 노래 몇 점 나오나요? 진짜 안 나와요. 제 마음대로 불러가지고 이젠 본인 작업실 잘 찾아가시나요? 제가 어제 드디어 한 방에 찾아갔습니다. 혹시 빅히트 정도전이라는 별명이 마음에 드세요? 좋습니다. 빅히트의 정도전. 큐티언이로 불리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10년 불리우니까 이제 그런 것 같다 해요. 네. 그냥 제 이름 같기도 하고. 민초 드실 수 있나요? 네. 먹을 수는 있습니다. 먹을 수는 있는데, 또 좋아한다고 얘기하긴. 피자와 파인애플 좋아합니다. 저는 좋아요. 저는 음식에 딱히 호불호가 별로 없어요. 오늘의 TMI. 오늘 샵을 안 갔다 왔습니다. 아, 꿍이 박주환님, 네. 저의 굉장히 오래된 팬이죠. 머리는 왜 기르고 계신 건가요? 머리는 기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자르지 않은 거예요. 결과는 똑같은데. 네. 구독자 이름은 무엇으로 할 건가요? 오늘 무슨 말이에요? 보통 구독자 이름이 있어요. 아, BHQ. QT현이 해가지고 BHQ. 빅히트 Q. 우리 BHQ들. 구독자 이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늘에서 떨어질 때 아팠나요? 엄청 아팠죠. 하늘에서 떨어질 때 진짜 얼굴이 원빈이었는데 떨어져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늘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 원빈 얼굴 하고 있다가 푹! 네. 오빠 동안 비결 방법이 뭐예요? 도대체 왜 혼자 안 늙어요? 왜 저만 늙죠? 동안 비결은요 20살 때부터 이 얼굴입니다. 아, 아버지가 주름이 없어요.
흰머리가 없으시고 그래서 아마 좀 빅히트 정도전 이현님 빅히트 노래 과거부터 현재까지 정도전 시선에서 바라보는 음감 오 이거는 콘텐츠로 하나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하실 수 있는 악기는 아 그 뭐가 보여드리기에는 굉장히 비로한 정도의 그거라 뭐 그냥 할 수 있다 정도는 뭐 기타 피아노 가끔씩 심심할 때 하모니카 불러봅니다. 신곡 계획이 궁금해요. 만약 나온다면 작업 과정 녹음 과정도 유튜브에 공유해 주세요. 조금 더 여러 가지 뭐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곡을 쓰고 있어요. 네, 어디서 썼는데 네. 드림팀을 통해 처음 그렇죠. 저의 거의 첫 예능이 출발되는 팀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글을 남겨 드릴 수 있는 게 참 큰 영광이고 제가 영광입니다. 네. 이현이 볼 때마다 심장이 벌컥거려요. 벌컥거린다. 심장이 벌컥. 복면가왕에서 두 번 나오셨는데 두 번 다 한 번에 알아뵀어요. 너무 좋아하는 가수셔서 그냥 좋다고요. 응원한다 키트님.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먹고 마시고 미소 짓는 것을.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아 내가 직역해서 쓰는 거. Do you like me? 대박. 쏘쏘. 앞으로 이현 채널 빵감부.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아마 다 해결되진 않았을 텐데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구나. 또 이 안에서 컨텐츠로 나오게 될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네, 서로 더 많이 알아가기로 해요. 지금까지 현이콤보 TV의 큐티 만의 기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규치현이님은 귀여운 성격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닉네임처럼 애교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명시한 편입니다.